예, 저 유재영입니다. 이 그림은 2010년도에 그 아프리카의 우간다라는 나라에서 사진으로 찍은 거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. 이 애들은 캄파라 대학의 교수 자녀들을 찍은 겁니다. 예.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그 캄파라 대학의 자녀들을 얘들하고 같이 놀면서 사진으로 찍은 거를 그림으로 한 겁니다.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사진으로 찍은 거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, 이거는 아프리카 외곽에 있는 그 못 사는 애들이 뭐를 먹는 그런 방면을 포착해서 찍은 겁니다. 네. 그런데 예. 이게 한국하고 비슷해요. 네. 이, 뭐죠? 애기. 예, 막 여기도 터지고 막 그런 건데, 뭐 아주 가난한. 엄마인가요? 언니인가요? 아니, 저기, 동생. 애들, 자기 동생으로. 이 그림은, 이것도 사진을 그림으로 찍은 건데요. 이게 우물가에서 애들이 노는 풍경입니다. 근데 이 우물은 한국에서 우물을 파는 선교사들이 해줬던 거를 즐겁게 물에서 노는 풍경입니다. 여기도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인데요. 저쪽 그림하고 부부지가 아닌데 따로 사진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.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벽에서 시골에서 있는 의상이 화려하고 그런 그림입니다. 남편이 아내예요? 예, 아내.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우간다의 시골에서 사는 애들인데 천진난만하게 동생하고 물을 먹는 그런 풍경입니다.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은 거를 그림으로 했던 건데요. 어린애 자기 동생을 돌봐주는 풍경을 찍은 겁니다. 이 그림도 엄마하고 아들이 뒤쪽에 있는 배경은 이들이 사는 주거 환경이거든요. 이 안에서 바닥에서 불 피워가지고 밥도 해 먹고 거기서 잠도 자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.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 여행 중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림으로 그렸던 작품인데요. 그 여자가 이 여인이 컬러풀하고 그래서 지금 찍었던 뒤쪽에는 이들이 사는 주거 환경입니다. 열악하고 못 사는 동네예요.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합니까? 네, 예. 저희들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이 그림도 아프리카의 외곽에 있는 남자들이 낮에는 가서 사냥도 하고 그런 전사들인데요. 이 남자들은 이게 손에 들고 있는 의자거든요. 앉아서 의자인데 여자들은 밖에 나와서 이러고 남자들은 이게 팽팽 노는 그쪽에 남자들이 살기 좋은 동네. 여자들은 밖에나 일해가지고 돈 벌고 남자들은 어디 가서 나라를 지킨다든가 했을 때 하는 용사들. 근데 저 하얀 옷 입은 사람은 양복 같아요. 양복인데 거기는 이제 세계 구해서 고목포 같은 거 그냥 그걸 입고 오는 사람들. 어느 게 의자예요? 이게 손에 들고 있는 것들. 안 보여요? 아무데나도 이렇게 세워놓고 앉아서. 여기요? 예. 여기 다들 이런 것들.
아, 이 그림도 뭐 제가 하는 그림들은 여행 중에 사진으로 찍어서 그림으로 그린 그런 작품들인데요. 이게 천지난박에 뭐 뛰어노는 풍경을 포착해서 사진을. 근데 애들이 왜 신발이 예. 없어요? 아, 그들은 맨발로 다녀요. 그때 신발 없이. 아, 이 애들은. 그래가지고 바짝 뛰는 풍경을 포착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. 아, 이 그림도 제가 하는 모든 사진으로 찍은 거를 해하로 그림으로 그린 작품인데요. 뒤쪽 벽은 이들이 사는 움막인데 그 엄마가 밖에 나가서 어린애 젖을 주는 풍경을 이제 카메라로 찍어서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. 저 앞에는 빨래. 예, 빨래, 빨래. 아, 이 작품은 그 아프리카 우간다의 빅토리아 호수가에 사는 어린애들인데요. 예, 그 들고 있는 물통을 가져 호수가에서 물을 가져와서 거기서 뭐 밥도 해 먹고 별로 뭐 싸워도 하는 애들이 찍은 거거든요. 근데 1km, 2km 걸어요? 아니, 거기는 바로 가니까 한 500m, 1km 정도. 가서 저도 여기 가서 그 사는데, 근데 애들이 그 호수가에서 이거 물통 2개 담아다 주면 그걸로 사오고 그랬습니다, 이게.